이 바람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어딘가요? 데이터에서 어디 부분이죠? 크리에이트 다음에 체인지 셋으로 추라고 있습니다. 바이어, 인보이스 아이템, 셀러. 그렇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 들어와서 캐스트. 이것도 인스펙트 할걸 그랬군요. 아예 인스펙트 해서 데이터 내용도 같이 볼걸 그랬습니다. 그냥 텅빈 인보이스의 스트럭트입니다. 이 들어있는 것.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캐스트 이 부분에 있고, 다음에 캐스트 임베드를 했습니다. 캐스트 임베드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여러 번 했으니까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 이 부분, 바이어를 캐스트 임베드 했고, 다음에 다시 한번 캐스트 임베드에서 셀러를 다시 또 임베드 하죠. 다시 임베드 된 부분이 셀러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어 한번 임베드 하고, 셀러 한번 임베드 하고. 그죠? 그걸 끝이에요. 그걸 끝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푸드 속 연결되어서 get item 호출하죠. get item에서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를 여전히 동일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죠? change set만 구성을 한 거예요. 구성한 다음에 이 change set에 put also 그래서 invoice item을 끼워 넣는 겁니다. invoice item이 어디 있죠? 여기서 invoice item 쭉 올라가 볼까요? 쭉쭉 action change 여기 change set에는 아쉽게도 인보이스 아이템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죠. 없습니다. 그냥 체인지셋일 뿐이에요. 그죠? 자, 체인지셋일 뿐이고, 체인지셋에다가 인보이스 아이템으로 해서 get 아이템 얘를 호출 밀어넣도록 구성합니다. 왜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체인지셋에는 인보이스 아이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얘는 어디 있을까요? 스트럭트 있죠. 그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get 아이템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get item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전과 동일하죠. 똑같이 buyer, seller 있고, 그죠? 그리고 items with price 로치라고 있습니다. 그죠? items with price가 이 부분이에요. items with price 해서 items with price 돼 있고, 다음에 show item id and price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뭘 하는지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 이 부분. 왜냐니까 우리 이걸 앞으로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 흐름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아이템 아이디를 뽑아냅니다. 아이템 아이디를 뽑아내고, 그죠? 아이템들로부터 아이디를 뽑아낸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보이스 아이템들로부터 어디 있나요? 쭉 내려가 버렸나? 올라간 위에 있나요? 쭉쭉쭉쭉쭉 여기죠? 여기서 아이템 아이디 인보이스 아이템에는 아이템 아이디들이에요. 아이템 아이디들을 뽑아내고 이만큼 뽑아낸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잘 보시면 이게 여기가 중요해요. 아이템에서 이 아이템 아이디에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 아이디와 프라이스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 프라이스 뭐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프라이스가 어디 있느냐니까 아이템의 프라이스는 아이템 스트럭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보이스 아이템을 구성할 때는 아이템의 아이디만 불러왔고 그리고 이 아이디와 퀀티티 두 가지만 지금 가지고 인보이스 아이템을 했단 말이에요. 이 프라이스는 없단 말이에요. 이 없는 것을 아이템으로부터 불러와서 끼워 넣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템 아이디 아이디가 일치하는 아이템을 골라서 거기서 프라이스를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 실렉트 문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럼 프라이스가 있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이템 아이디 and 프라이스 해서 인스펙트 넣는 것이죠. 그죠? 요 아이템 아이디 그리고 프라이스가 같이 지금 연결돼서 넣어죠. 이 프라이스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return item id quantity price 되어있죠. item id return quantity price에서 요 과정을 거쳐서 요 세 가지 항목 item id quantity price 그죠? item id quantity는 invoice item에 있는 정보죠. 그리고 item id와 price는 item에 있는 정보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structure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두 개의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스트럭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 되는 요렇게 이게 원래 코드예요. 요 코드인데 요 과정을 보려고 방금 같은 그런 코드를 제가 넣어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이템 아이디까지 다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딘가 어디 있나요? Get items, items with price, items with price가 여기죠. 그래서 다음 I/O inspect item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I/O inspect에서 items라는 부분이 있죠. items 여기 있네. 여기 아이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return 나오는 값, 이 값이 우리 전달받은 두 개의 아이템 값, 그죠? 요 제주 인천 간의 항공권, 그리고 광주 제주 간의 항공권, 그죠? 수량은 3장 2장, 단가는 1하고 1하고, 그죠? 나와 있습니다. return invoice items, return invoice item 이 부분 있죠? 그래서 change set을 return합니다. change set 그래서 change 된 부분이 entity id 나와 있고, 그리고 다음에 바이어입니다. 바이어 부분 있고, 지금 체인지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지금 우리가 체인지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인보이스를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어 부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셀러도 들어가 있죠. 밑에 셀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인보이스 아이템 두 개 항목, 하나 두 개 있는데, 두 개 들어가 있는 정보가 아이템 아이디, 프라이스, 퀀티티, 거기까지 거기다 서브 토탈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요렇게 리턴이 됐습니다. 리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create 문장에서 결과적으로 insert 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다 준비한 겁니다. 그죠? insert를 하게 되면은 요것이 인스턴트한 결과입니다.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이 색상만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id, 요렇게 1, 2, 3, 4로 제가 전에 이전 에피소드에 바꿨었죠.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전에 한번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봤습니다. 왜냐니까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써먹을 겁니다. 요 알고리즘, 요 논리 많이 써요.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요걸 가지고 조금 더 응용한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